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9위를 공개합니다. 설탕 먹어도 건강한 모모. 전 세계 45개 나라 설탕세 도입. 세계 곳곳에서 반설탕 운동 확산. 전 세계 비만 인구가 늘고 20, 30대 젊은 층의 당뇨병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 설탕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설탕을 먹어도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는 설탕을 먹어도 건강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따로 그 동네에 먹는 뭐 따로 음식이 있나? 자, 두 분의 그 말도 안 된다는 듯한 그 표정. 일단 안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인상적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그 비법을 당연히 알고 싶으실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린란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뭐 이렇게 허무한 걸 해주시겠다고? 아니, 뭐 인종이 다를 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긴 알아야 됩니다. 현상이 있으니까 실제로. 자, 설탕을 먹어도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린란드인들만의 비법. 바로 유전자. 덴마크 한 대학 연구진은 그린란드 주민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당을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해당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단 것을 아무리 먹어도 비만이 되거나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당이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인체에 유익한 요소로 전환. 식욕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증가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너무 반칙 아니야? 21세기의 최고의 유전자를 할 수 있어. 축복받았다. 그 저기 도넛 이런 거 막 몇 개씩 뭐 면역체계가 강해지고. 아니 이게 그냥 식욕 떨어지고 뭐 몸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 성분으로까지 바꿔준대잖아. 면역력이 좋아진대잖아. 좋은 유전자 어딨냐. 와. 그렇다면 이런 돌연변이가 왜 생긴 거래요? 너무 부러운 유전자인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의 원인 바로 그린란드 고유의 식단인데요. 우리 그린란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당분을 최소한 고기나 지방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예로부터 최소한의 설탕만 가미된 음식을 주로 먹어왔는데요. 때문에 몸이 당분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서 당 성분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은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약이라도. 네. 약 좋죠.